안녕하세요. 카네라이크 TV의 자동차 주간 카이쇼에 드리는 비디오 직면식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한체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월드 프리미어 행사 통해가지고 이제 공개한, 위장막을 이제 아주 싹 벗어낸, S 클래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뭐 다들 살펴보셨습니까? 뭐 벤츠의 뭐 간판 플래그십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해도 명실상부한 고급 세단 중에 뭐 최고의 회장님 차? 그런 느낌. 말이 필요 없는 자동차. 많은 기대를 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관심을 굉장히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정석, 세단이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진짜 자동차, 세단이야. 올해 출시는 국내에서 하진 않고요. 여러분들 내년부터 아마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이제 순차 이제 돌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과연 S클래스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가볍게 또 살펴보면서 주간 카이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거 한번 쭉 살펴보면 뭐 예상한 대로 뭐 차체는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게 뭐 플래그십 세단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대형 세단인데도 뭐 전장이 뭐 웬만한 SUV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전장이 뭐 거의 뭐 5m 한30 정도 되니까 엄청난 큰 차야, 여러분들. 많은 이제 변화를 주긴 뭐 노력은 한것 같은데 이렇게 호불호는 이렇게 갈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처음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S클래스가 물론 뭐큰 변화를 뭐 이렇게 수입 자동차들, 특히 독일 차들은 뭐 이렇게 큰 변화를 이렇게 주진 않지만 이 클래스 롱바디 같은 그런 느낌에 약간 좀 CLS 같은 그런 유선형 같은 그런 느낌들, 얼핏 보면 정말 그냥 CLS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더 이제 스포티하고 좀 다이나믹한 그런 차종으로 좀 외관을 다듬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큼 영해진 그런 느낌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좀 S클래스가 이렇게 품이 있고 좀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S클래스 이제 자동차들이 30~40대들이 은근히 뭐 이렇게 좀 많이 타고 다니거든. 우리 생각에는 좀 꼰대 아저씨들이 좀더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10대 이상 넘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자동차에 관심이 그다지 없거든, 여러분들. 운전하기도 이제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세 부리고 이제 좀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애들이 이제 대부분 30~40대고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사가지고 비즈니스로도 또 사용하고 똥폼도 또 잡아야 되고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자동차의 또 벤츠 S클래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확 갈릴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S클래스 구형은 약간 좀이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저는 별로 안 이뻤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날렵하고 이렇게 좀 샤프한 이런 느낌 을더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제 눈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지만 S클래스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좀 스포티함을 너무 이렇게 좀 강조한 그런 느낌이라서 한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자동차 라인업별의 그 확실한 차별성을 좀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지 뭐 하는데, 과연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이제 가져가고 또 판매량에서 뭐 방향을 일으킬지는 한번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좀 살펴보면 확실히 이제 이번에 이제 내부 디자이너의 센터페이시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전기차 시대로 이제 넘어감으로써 과감하게 미래지향적인 아주 디자인들, 확실히 요 S클래스에서 이번에 이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 느낌의 그런 좀 고급스러운 라운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고 하이글로시 같은 그런 느낌도 뭐 없잖아 있긴 한데, 여러분들 뭔가 또 재질적인 뭐 이런 게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치 이제 테슬라 거를 쫓아내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확실히 이제 벤츠니까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는 뭐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를 좀 보여주는 듯한 아주 확장성도 좋으면서 굉장히 아주 큼직한 디스플레이 장치들로 해서, 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확실히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 이번에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터치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기능을 이제 좀 단순화해야 될 필요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운전 하면서 또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좀 기능을 좀 단순화하려고 굉장히 뭐 많이 노력은 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이것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지만, 요 안에 이제 LCD 뭐 패널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OLED 뭐 그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LG 거 이제 패널 사용해가지고 이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가 탑재되지 않으면 약간 이제 자동차 느낌적으로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아쉬워 보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부보다도 오히려 이제 실내에 좀 더 이제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담으려고 굉장히 아주 힘을 준 노력한 그런 티가 이제 확실히 보이네요, 여러분. 가장 큰 특징들을 이렇게 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라이트에 뭐 인텔리전트한 그런 라이트들로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탑재해서 굉장히 아주 뭐 반짝반짝거리고 굉장히 밝으면서, 그러니까 어두운 도로 환경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피사체 같은 것들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땅바닥에다가 여러 가지 표시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게끔 해주고 있으면서, 뭔가 앞에 이제 피사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경고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담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뭐 안전의 대명사인 S클래스 벤츠답게 아주 굉장히 아주 센스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헤드라이트에도 기능들을 굉장히 아주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를 탄다는 거는 일단 뭐 안전하다, 안전한 차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면서 만들어지는 차들이기 때문에 이번 벤츠도 확실히 뭐 뒷좌석에 이제 우선권을 더 부여해줌으로써 이제 안전,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차종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뒷좌석을 집중해서 이제 좀 신경 쓴
어떤 그런 내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앰비언트, 무드램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아주 기능적인 것들을 담아가지고 문을 열 때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앰비언트 무드 등이 단순하게 그냥 인테리어의 그런 감성을 높여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고 기능까지 이제 해주기 때문에 깜빡깜빡 해줌으로써 이제 색상까지 이제 좀 표시해줌으로써 승객을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앰비언트 무드 램프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안전 사양을 한 단계 더 시각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앰비언트 무드 등으로 이제 개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HUD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얼마만큼의 이제 만족도 높은 연동을 해주느냐. 약간 이제 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수입차들이 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하고 좀 연동했을 때 이게 잘 이렇게 연동이 매끄럽지 않긴 하나. 예, 뭐 그래도 예. 아무튼 HUD도 굉장히 아주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원격 주차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의 이제 완성 지점까지 간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제공해주고 있고 뒷좌석에 이제 굉장히 이제 거주성도 물론 훌륭하고 뭐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 사양을 굉장히 아주 높였다는 거야. 시트 안에 에어백을 설치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뒷좌석에 충격이 왔을 때 밖에서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 이 시트 자체가 이제 에어백 역할을 하면서 이게 에어백이 터지면서 뒤에 앉아 있는 승객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그런 아주 끝장나는 안전을 위한 그런 플래그십 세단에 다운 아주 멋진 안전 장치를 이제 탑재. 혹시라도 이제 자동차가 옆에서 이제 사이드로 이제 측면에서 이제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딱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이게 높게 차체를 높여 줌으로써 여러분들 차가 이제 좀 이제 지상에서 좀 더 높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차가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충돌했을 때 문에 이렇게 낮게 이제 차가 주행하다 보면은 이게 낮게 부딪히면 이 운전자나 이런 데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충격을 좀 더 높게 해서 요 플랫폼 자체 이게 사이드 실이라고 하나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들 사이드 이쪽으로 박음으로써 요 이제 충격을 이쪽에서 다 완충시켜 줄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제 탑승자들을 안전하게 사이드 충격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또 탑재해 줬다는 거. 와, 이런 것들은 아주 뭐 끝내주는 거지, 여러분들. 근데 한 단계 이제 또 진입한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80mm까지 이제 차량을 이제 올려, 들어 올리는 거지, 여러분. 충격을 이제 완충시켜주는 안전한, 브리 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기능을 이제 탑재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편안하면서 안전한 자동차의 그 플래그십 세단에, 최고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S클래스 밖에 없죠 여러분들. 럭셔리 세단 분야에서는 뭐 수많은 자동차 뭐 있지만 그래도 일상 영역에서 타고 다니는 차 중에 뭐 이만한 차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전성 편안함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가면서 브랜드 파워까지 있는 S클래스 벤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들. 벤츠는 설명이 필요 없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해 줄 만큼 또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시켜 가지고 안전 사양을 진짜 월등히 더 탁월하게 높여 주는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이번 벤츠 S클래스의 느낌들은 물론 뭐 지금 이제 파워트레이닝은 뭐 어떻게 지금 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S450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은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S500하고 S580 뭐 요거는 뭐 그대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디젤이라든가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출시할 거지만 제언들을 이제 살펴봐야 뭐 이런 자동차 제언 살펴봐야 별 의미도 없죠 여러분들. 뭐 당연히 뭐 빵빵한 출력이 아주 뭐 최고의 배기량, 뭐 최고 출력 토크 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단 하나 이제 연비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일상 자동차들하고는 아무래도 플래그십 사치품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연비나 이런 거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건 뭐 이런 주요 제언이나 이런 것들을 논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살펴볼 것도 아닌 거지.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제언적인 거에 뭐 만족도가 떨어진다 막 이런 게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주요 재원을 가지고 있다. 뭐 V6의 V-Day, 뭐 꿈의 자동차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뭐 그냥 사륜구동이고, 자동 9단에, 뭐 최신 뭐 주행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탑재하고 안전 사양까지 넣어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S클래스는 이런 거를 뭐 일일이 꼼꼼하게 뭐 이게 출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승차감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를 논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다. 입이 아플 뿐이지 이런 얘기 해봐야. 시대가 이제 시대인 만큼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뭐 선호하는 트림이긴 하지만, 뭐 굳이 뭐 이런 자동차를 여러분들 뭐 전기차로 뭐 이렇게 느껴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직 뭐 인프라도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깔려있지 않는데 뭐 굳이 제가 뭐 만약에 이제 구매를 뭐 생각하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뭐 그냥 내연기관 쪽에서 찾던지 아마도 뭐 디젤이 또 국내에서도 또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어 여러분들. 현재 S클래스라는 자동차가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48V짜리가 나오면은 조금 뭐 그쪽 정도에 조금 뭐 이렇게 굳이 만약에 이제 좀 연비를 생각한다 그러면 디젤 차 타기 싫다 이런 분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쪽을 많이 가실 것 같고 요거 이제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오면은 뭐 전기 모터로 한 100km 정도 달리는데 이제 순수 전기차만 해도 지금 한 뭐 700km 달리는 것들도 있는데 반쪽짜리 하이브리드 S클래스를 타고 다닌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뭐 시대가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뭐
선호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S클래스 정도 타시는 분들이 뭐 굳이 뭐 연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하이브리드를 탈 이유가 있나. 또 이 내연기관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V6나 VA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일반 자동차 영역에서는 뭐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고성능, 고출력 자동차에 속하는 그런 배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하이브리드로 타가지고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제공해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는 각자 사람마다의 그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이런 자동차를 S클래스급 정도를 타고 다니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물론 뭐 같이 이제, 내연기관과, 이렇게 짬뽕해서 쓰는 거지만, 전기차 느낌도 나면서. 근데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이런 차 타고 다니면서 그몇 시간 충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충전하고, 모양새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따져본다 그러면, 예, 저는 그냥 뭐 내연기관 안에서 뭐 디젤 아니면 가솔린.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뭐,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 쪽에서 약간 좀 친환경적인 요소 가져가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S클래스를 타는 게 훨씬 더 지금 이 전기 자동차로 가는 과도기 시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마 V6도 엄청난 이제 배기량의 자동차로 이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상 차량들이 많이 이제 나올 일은, 예, 왜 그러면 이제 친환경 그 저기 뭐야 인증 기준이 워낙 이제 요즘에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배기량 자동차들보다는 요즘에 이제 한 4기통만 돼도 여러분들 제네시스 같은 국산 브랜드들도 G80 뭐 2.5 터보 4기통만 타도 굉장히 아주 좋아졌거든요, 여러분들. 높은 배기량을 이제 자, 타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한번 좀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배기 대양 선택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고, S클래스 이렇게 뭐 특징적인 것들 큼직큼직한 것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S클래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강됐다. 안전 사양이라든가 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운 그런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줬으면서 충돌 또 사이드랜드에 충돌을 했을 때도 차량 높이 조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면서 시트 안에 또 뒷좌석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뒤에도 뒷좌석에 이제 에어백이 또 터져줌으로써 이제 안전을 더 확보해주는 그런 기능들, 단순한 그런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아니라 깜빡이 기능까지 넣어줌으로써 이제 승객들의 안전, 확실하게 S클래스 벤츠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아주 안전 이런 장치들을 아주 혁신적으로 이제 개선시켜서 이번에 이제 출시한 그런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뭐 멋있고 웅장하고 우아한 또 S클래스에 가격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만족도 있는 가격으로 이제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에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뭐 여유 있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뭐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자동차를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 탈 만큼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자동차다. 이게 바로 더뉴 S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여기까지 오늘 S클래스 주저주저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미처 또 빠뜨리고 간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을 거고 그렇지만, 예, 여러분들 잘 한번 또 꼼꼼하게 또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전용 S클래스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TV의 주간 카이슈에 드리는 비디오 직관식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